1분 지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킥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 연대가 왼쪽에서 오른쪽. 연세대가 흰색 헬멧입니다. 예, 헬멧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지금 화면상으로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유니폼은 확인이 안 되네요. 예, 양팀다 지금 어두운 색이에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아, 김수도님 안녕하세요. 세부, 날씨 어떻습니까? 아, 신종욱님 감사합니다. 이제 킥오프 시작하겠네요. 네네. 자, 서울대 선축으로 해서 자, 챌린지 볼 제3회입니다. 챌린지 볼은 제3회고요. 자, 찼습니다. 자, 리턴어 두 명. 아, 약간 불안하게 받았고요. 자,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5야드. 오른쪽으로 방향을 그렇습니다. 바꿨죠? 좋습니다. 자, 연대 약한 30, 한 4야드 지점에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아, 김수원님 굿. 예, 좋습니다. 네. 지금 중계는 네, 우리 저 바로 옆에 아주 든든하게 앉아 계신 우리 성균관대 10학번 이호재 님하고 저 고려대 88학번 석진우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우리 이호재 님 목소리 잘 들리죠? 스크롤을 아래로 스크롤이, 아, 내려가면 가장 잠깐만요. 최신 이게 댓글이 지금,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크롤이 그냥 올라가는 아,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귀찮아 카메라 아래쪽으로 지금 필드가 안 보인다, 제대로. 자, 연대 첫 번째 공격 한 4야드 전진해서 지금 아마 세컨 앤 식스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연대는 송지원 감독님이 이끌고 있고요. 지금 지도 교수님은 육동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주장은 어윤 선수가 지금 연세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예, 다시 꺾었다가, 아, 예. 백필드에서 잡혔습니다. 네네. 김병률님, 신종욱님 감사드리고요. 자, 세컨 앤포 정도 될 거,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서드 앤 세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노윤아님 댓글 감사하고요. 자, 연대는 지금 왼쪽에서 흰 헬멧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이 포메이션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프티, 원 세이프티 있고요. 서울대. 자, 스냅 잡고 왼쪽 어프테크를 갔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아, 경신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야드 남았고요. 연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펀트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연대하고 서울대가 연대는 서울 예선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챌린지볼 결승전에서 지난주 대구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아, 예. 유재영님 감사하고요. 네. 자, 스냅했습니다. 펀트 쳤고요. 투 리터너. 네, 잡았습니다. 페어킥스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뛰다가 가운데로 꺾었습니다. 아, 예, 한 4, 5야드 정도 게인을 했고 서울대 한 20, 한 3야드 지점에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들 잘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중에 한번 여쭤볼 텐데, 그 해외에서 지금 보시는 분 자기 집 어딘지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나 홍콩, 뭐 아부다비도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뭐 서울, 대구, 뭐 부산, 그외 도시도 있습니까, 혹시? 예, 잘 보인다고 해주셨고요. 자, 서울 퍼스트 앤 텐입니다. 자, 황재원 5번, 예, 서울대 쿼터백, 예, 왼쪽으로 지금 토스해줬고요. 사이드로 띕니다. 1번, 아, 네, 태클됐습니다. 권순명 선수. 서울대 1번 권순명 선수는 디펜스 캡틴이기도 합니다. 사실 몇년 전에는 권순명 선수가 서울대 쿼터백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은 보직을 변경해서 풀백을 하고 있네요. 네네. 오펜스 같은 경우는 풀백을 하고 있고, 디펜스는 세이프티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는
그 경기를 보는 눈이 좋아지죠. 여러 포지션을 또 소화하다 보면 오늘 좋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저우 인도네시아 홍콩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남, 예, 하남 좋고요. 하남, 이민준님 빈비디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인천 신종욱님, 예. 어, 펌블입니다. 서울대 권순명 선수 펌블. 지금 수도가 약간 불안해가지고 볼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네, 지금 심판 시그널 나왔고요. 그 자리에서 턴오버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대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지금 두 번째 드라이브 시작할 것 같네요. 네. 예. 자, 퍼스트 앤 텐. 1쿼터 현재 남은 시간 8분 50초입니다. 연대도 계속 지금 I 포메이션에서 네. 지금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예선전에서 계속 I로 했었나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연대는 이제 스프레드랑 I랑 같이 운영하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스프레드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 I를 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고 네네. 빠르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힘이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서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레이를 스마트하게 합니다. 네네네. 네. 자, 방금 우리 직접 경기를 이번 그 시즌에 뛰어본 이호재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세컨 앤 에잇. 앤드로입니다. 네, 좋습니다. 리드 블락 나왔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백이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게다가 바로 지금 리드 블락을 아주 잘 바깥으로 예. 지금 해줬고 뒤에 백이 안쪽으로 지금 리드 블락의 반대쪽으로 잘 꺾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야드 조금 더 그죠? 바로 10야드에서 퍼스트 앤 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대로서 아주 좋은 지금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호재 이호 성균관대 1공학번 이호재 해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연대. 자, 다시 페이크 주고요. 패스. 광각선 들어왔습니다. 오. 엔드런 페이크 패스 97번 선수입니다. 자, 연대 97번. 97번 선수입니다. 근데 선수 명단에 번호가 없네요. 좋습니다. 90. 누군지 확인 안 됩니다. 97, 네, 맞습니다. 97번 맞습니다. 네, 그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가 플레이 액션 패스. 누구 이름 뭐야? 양태혁. 양태혁 선수라고 하네요. 아니, 서울대 명단이.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세대는 필드 그 트라이킥 시도하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트라이킥 포인트 성공. 자, 연대가 97번 양태혁 선수가 플레이 액션을 받고 첫 번째 터치다운, 그래서 킥까지 성공해 지금 7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서울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지금 펌블 나오면서 상대 필드 포지션을 안 좋게 지금 가져갔고 그걸 연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션 패스로 지금 7대0으로 앞서고 있는 연대입니다. 1쿼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호재 해설 목소리가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민주님. 자, 받았고요. 오, 리턴 라이트 입니다. 10야드, 그냥 15야드, 20야드. 아, 계속 태클. 거의 한 20야드 전진했습니다. 네네. 1쿼터 현재 남은 시간 7분 12초입니다. 자, 1쿼터 지금 7분 12초에 지금 서울대는 두 번째 드라이브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심판분들하고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이제 선수분들 태클하는 기술도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휘슬을 빨리 불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혹시 그 YB들 연습할 때 그 펌블을 유도하는 태클 이런 연습도 하시나요 요즘에? 그런 연습은 이제 태클이 완성된 선수들에게만 하고요. 일단은 이제 정확하고 낮게 태클하는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경기장에 오신 이민주님은 내일 해설을 지금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PR을 엄청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세컨드 11 지금 마이너스 야드지 나와서요. 자, 지금 서울대는 자기 진영 한 29야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9야드 위치.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리시버 한 명 있고요. 이제 T로 지금 쓴 것 같습니다. T폼으로 서서 빠졌고요. 모션 주고 페이크 패스. 아, 들어갔습니다. 17번. 핸드. 아, 좋습니다. 계속. 네. 갱신이죠. 갱신했고요. 지금 플레이 액션 아주 적절하게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모션 주면서 네. 이제 타이트핸드 안쪽으로 페이크 패스. 맞습니다. 지금 세이프티 하고 라인백과 그 사이 공간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6번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 아나운서는 성균관대학교 정지은 매니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구학번인가요? 예, 맞습니다. 또 자, 서울대 T폼입니다. 네. 자, 생각했고요. 오른쪽. 아, 약간 높았나요? 예. 자, 서울대 88번 우리 이원욱 선수를 타겟으로 지금 패스를 했는데 약간 높았고요. 슬램트 그렇죠? 패스인데 높게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욱 선수도 지금 키가 한 180 정도 되네요. 리시버는 네. 참 좋습니다. 슬림하고요. 자, 서울대 응원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예, 우리 김병률님 미식충은 간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큐비 옵션입니다. 옵션 오른쪽 피치가 됐고요. 잘 받았어요. 아, 네. 피치로 5야드 전진했습니다. 피치가 너무 와이드로 잡아. 너무 와이드로. 그 경기가 잘 안 보여. 또 와이드로 잡았대.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잡아주고 그 이제 만약에 반칙 상황이나 이제 캐치 끝나고 해서 그 선수 약간 좀 당겨주고 지금 너무 와이드라서 경기 하는 게 안 보여. 지금 리시버가 다 안 잡히잖아. 밑에 리시버까지 잡도록 조금만 더 뒤로 좀 빼주세요. 줌아웃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네. 패스. 좋습니다. 네, 서울대 18번 선수인가요? 네. 약간 5야드 포스트 정도 루트 뛴 것 같은데요. 네. 자, 카메라 위쪽은 저쪽 그 밑에 리시버. 아래쪽은 밑에 리시버가 일단 다 잡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카메라 감독은 이제 성균관대 한규철 선수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리걸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패스 받았을 때 바지가 살짝 벗겨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대 선수. 아, 예, 그런 일이. 예. 아이포메이션입니다. 예. 또 페이크 주고 다시 직접 뛰고 있습니다. 리드 블락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예. 서울대 캐비 황재원 선수입니다. 지금 그 앞에 리드가 네. 지금 두 명 정도가 지금 거의 사라진 나갔거든요. 연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것 같고 백스텝을 보면 안 됩니다. 저런 경우엔 그죠. 예. 카메라 좀 잘 잡아달라고. 네네네. 자, 여기 하남 종합 운동장은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맑고 청명합니다. 뭐 구름 먼지도 별로 없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쪽도 비가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전국적으로 흐리고 그랬죠. 예. 예. 자, 스냅 오른쪽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권성명 선수 좋습니다. 디펜스 라인이 스크리미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넘어지지 않고 야대지를 많이 나갔네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조금 더 집중력을 좀 예.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원태클로 사실은 러닝 백들이 바로 그 볼드가 되지 않거든요. 그죠? 네, 지금 서울대 러닝 백들 특히 권순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거의 탑급 러닝 백이고. 네. 자, 사거리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위쪽은 리시버, 밑에 리시버,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 세이프티, 오른쪽에는 디펜스 백.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딱 좋습니다. 조금만 뒤로 빼 주세요. 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플래그 나왔고요.
긴 패스? 와, 아, 아, 정훈이가 공! 아, 패스 실패. DB가 정말 집중력 있게 끝까지 따라가서 네. 컷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지금 카메라 보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 잡아주세요, 심판. 한규철님. 플래그 나왔습니다. 심판 잡아주세요, 심판. 레프리 잡아주세요. 네, 디펜스 반칙입니다. 네. 아, 옵사이드 같은데요? 네, 디펜스 옵사이드입니다. 어, 이러면은 또 서울대한테 그렇죠? 찬스가 왔죠. 지금. 그렇죠. 지금 경신대 버렸잖아요. 17야드 지점에서 퍼스트다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펜스 옵사이드로 지금 패스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경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야드 수는 약 한 10, 한 5야드 정도 되나요? 예, 15야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드라이브 지금 서울대가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T에서 자, 원세이프티 지금 라인백커도 지금 약간 지금 예, 스트롱사이드 쪽으로 아, 모션 주고 있죠. 자, 좋습니다. 예, 오, 반대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다시 나가고 싶다. 오. 아, 지금 백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뜹니다. 예, 게다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테크를 하더라도 예. 뒤에 라인백커나 디펜스 백들이 끝까지 주시를 해줘야 돼요. 예. 예. 지금 태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백업 디펜더들이 태클 할 줄 알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1쿼터 진행 중이고 연대가 서울대를 7-0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는 지금 만회할 기회를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세컨 앤 파이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흐름이 서울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세대는 상당히 좁혔었죠 지금. 네, 지금 더블링입니다. 저 네. 서울대 더블링 작전 썼고 모전해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야, 아, 오른쪽 리드 네. 지금 두 명 세 명. 자. 오! 파워런 같은 경우에 더블링에서 파워런 같은 경우 리더가 한 대여섯 명 가까이 나와버립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제대로 그 얼라인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눈 뜨고 당해버리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더블링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예. 예. 고려대 더블링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때 고려대가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죠. 예, 지금 연대 미스테크리 많다고 하시는 이민주님의 지적 공감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처음 태클했을 때 나쁘진 않았어요. 그 위치 자체가 네. 그죠? 스크리미지 라인이나 다시 서울대는 더블링으로 나온 것 같고 네.